오늘의 서준 띵크아 오르게 보는 마블 영화 3연자 앤트맨과 와스프 꽌딴맨이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그리고 마참내 등장한 더 매블스까지 가오갤 3 개봉 이후 남은 카드 한 장은 바로 이 더 마블스인데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개봉 도중에 팬들의 분노가 이렇게 들끓어오르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마블 팬들이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이 영화는 대체 왜 개봉 도전에 욕을 처먹을까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마블 팬들이 이 영화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현재 MCU의 강력한 한 축 밸런스적으로 MCU의 강력한 한 축을 담당 중인 캡틴 마블 그리고 이 역할을 수호 중인 브리 라슨에 대한 반발 때문 1989년생의 브리 라슨은 6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 굉장한 필모를 다져왔고 영화 룸을 통해 아카데미 여주상 브리 라슨 룸 이후 헐리우드의 미친 연기력이 소문나며 본격적인 헐리우드 영화판에 입성 이후 MCU의 캡틴 마블에까지 캐스팅되며 많은 영화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캡틴 마블의 개봉 전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녀의 발언들 캡틴 마블은 거대한 페미니즘 영화의 일부이며 위대한 페미니스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영화다 사실 이 당시 헐리우드엔 PC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배우들이 여럿 있었는데 브리 라슨 또한 그중 한 명의 배우였고 이러한 목소리를 자신의 영화인 캡틴 마블을 통해 내게 된 거 또 이 당시 썬댄스 페스티벌을 통해 시작되었던 페미니즘 운동 4% 챌린지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챌린지는 우리에게 발키리로 유명한 배우 테사 톰슨이 스타트를 끄는 캠페인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한 개 작품 이상은 여성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에 출연하겠다 라는 캠페인 그 이유는 당시 헐리우드 흥행작들의 감독 성비 중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약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때문에 감독이나 작가진 배우들의 여성 비중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었고 이러한 흐름에 정말 많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한 유니버셜 픽처스 파라마운트 MGM 또 수많은 감독과 배우들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뭐 당연스럽게 디즈니도 이 운동에 동참했고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는 이후 트윗을 통해 현재 제작 중인 디즈니 영화 중 40%가 여성 감독의 손으로 제작 중에 있다 라고 밝혔고 브리 라슨은 이 트윗에 야 상남자다 라면서 리트윗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브리 라슨 바로 이전 시점인 2018년엔 이 브리 라슨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명예회장인 스탠리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2018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 수많은 마블 배우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버린 브리 라슨의 추모글 스탠을 기리고 추모한다라는 내용과 달리 이렇게 칵테일 잔을 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명품백과 이 신발을 자랑한 듯한 포즈까지 네 이걸 뭔 생각으로 올렸는진 본인만 알겠지만 그야말로 고인모독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브리는 평생 먹고도 남을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게 되었고 결국 이 게시글을 내리게 되는데 쏟아버린 물을 주워 담기엔 이미 늦어버린 상황 이후 브리 라슨은 많은 마블 팬들에게 시계 미운 털이 박혀버렸고 이 빌런을 맡은 배우들마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MCU판에 유일하게 대거 안티팬들을 양성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2019년 3월에 진행된 와이어드와의 인터뷰 여기서 브리 라슨은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드러낸 태도 불과 6개월 전에 진행되었던 엘리자베스 올슨과의 인터뷰와는 크게 비교되는 이런 태도와 말투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Hi, I'm Elizabeth Olsen and this is my Wired Auto Complete interview. Hi, I'm Brie Larson and this is my Wired autocomplete interview. Where did Elizabeth Olsen go to college? NYU. And I graduated. 5.5 years. Did Brie Larson go to college? No! I love to learn, but I'm not good at sitting still. How old Elizabeth Olsen? I am 29. That's how old am. Would Brie Larson work out? Like, hypothetically, would I at some point? Is that like a personal attack or something? Or is that a request? Do you think I should? Yeah, I work out a lot. Thanks for asking. Is Elizabeth Olsen in Avengers 4? Does Brie Larson sing? Duh! Why'd you have to Google that? Doesn't everybody sing? Is Elizabeth Olsen left-handed? No, but thank you for thinking I'm one of those gifted... more creative people. Is Brie Larson left-handed? Why do you need to know? Is Elizabeth Olsen age? I do age. In fact, I can move all of the muscles in my face. What college did Elizabeth Olsen go to? I think I answered this, NYU. But I'm glad people are asking in multiple different forms. Thank you for watching.
But also, I just think it's weird that you even Googled me in the first place. So, thanks. 물론 부리가 자신의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재밌게 인터뷰에 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터뷰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홍보 당시 요 세 명이 진행했던 ET의 인터뷰인데. He does all the hard stuff and makes me look cool. You don't do. I do all my stunts. I did my stunts because I thought that that's what everyone did. And then Tom Cruise over here. No, I'll be the first me, not the next Tom Cruise. Thank you very much. Well, you know, I mean, he does his own stunts. You know, no, I do. We all do stunts. Yeah. Is there any competition between the different sects, the different groups? There's no competition for me because I'm the strongest, so it's just kind of like a different... Oh, yeah, you should let her think that, but, yeah. It's not. As I've said before, it's not... It's just a fact. It's not a personal opinion. It's just that you're just not that strong. But she's really smart. 스턴트 배우들 덕분에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 햄식이. 하지만 이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난 액션 연기를 내가 직접 소화했다. 또 스턴트를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한 헐리우드 최고의 갓 액션 배우인 톰 크루즈와 비교하는 말에도 이렇게 인상까지 팍팍 써가며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는 태도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실제 이 세 배우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친한 사이고 평소에 어느 정도 수위의 농담을 주고받는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걸 알 수 없는 제3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털을 가버린 마블 팬들이 봤을 땐 당연히 이러한 태도나 말투 등을 좋게 생각하긴 힘들겠죠. 연기력 하나로 정말 많은 포텐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마블에 입성한 이후로 이렇게 삐딱한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수많은 논란, 안티를 한 몸에 받는 배우가 되어버렸고 이 때문인지 지난 11일 공개된 더 마블스의 티저 예고편 이 영상의 싫어요 수는 이미 좋아요를 꺾어버린 상황. 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마블 영화의 예고편 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고편, 이러는 신기록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어찌되건 이 모든 건 본인이 자초한 결과, 향후 작품들을 통해 지금의 여론, 등돌린 마블 팬들의 민심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게 될까? 마블 팬들이 이 영화를 기피하는 두 번째 이유, 이번 영화의 메가편을 잡은 니아 다코스타 감독, 2018년 영화 리틀 우주를 통해 데뷔, 2021년엔 캔디맨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린 감독이기도 한데 니아는 지난 엔터테인먼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영화 속 내가 좋아하는 영웅 3명, 그러니까 캔마와 미즈마블, 발키리와 팀원 무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짜릿하다 라는 소감을 밝혔고, 야 우리 램보는 디어 엔드게임 속 띵 장면. Don't worry. She's got help. The 어마무시한 어셈블 장면에 대해 나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짜증이 났다. 이런 장면을 2시간은 만들었어야 했다 라고 밝힙니다. 그 2시간을 틀면 누가 쳐보냐. 또한 니아는 재작년 인버스와 인터뷰를 통해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를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하는데 내가 케바에 대해 약간 경솔하게 말하고 싶은 점은 타노스의 스냅이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라는 거다. 그는 결국 비전을 희생시켰어야 했다. 비록 비전이 지각력이 있는 로봇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온 우주가 아닌 한 로봇의 삶을 선택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일종의 반영적인 측면이 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케바가 로봇에 불과한 비전을 희생시켰어야 했다라는 말인데 개인적인 생각에 니아 감독의 이 발언은 MCU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자 또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비전의 이마에 박혀있던 마인드스톤, 이 스톤이 타노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으시 우리가 아는 결과처럼 전 우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AI 비전이 자신을 희생해 스톤을 파괴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Well, then we have to protect it. No, we have to destroy it. Eliminating the stone is the only way to be certain that Thanos can't get it. That's too high a price. 케바는 이 말과 함께 이를 거절합니다. We don't trade lives, Vision. 이는 케바가 가지고 있는 신념,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를 추구하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신념인데, 비록 어벤져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더라도 이 결과가 케바의 잘못이었다는 건 이 MCU의 너무나도 무지한 발언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런 장면을 두고 이걸 2시간 동안이나 틀고 싶어 한다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만! 정신 차려, 정신! 이게 이 감독의 노이즈 아닌 노이즈 마케팅인지 몰라도 자신의 작품이 개봉도체 하기 전에 너무도 큰 자충수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팬들의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큰 이 작품, 페이즈5에 공개될 6개의 마블 영화 중 이 영화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 끝엔 누가 웃게 될 것인지 서준 띵크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